안녕하세요, 고달버입니다. 지금부터 군단의 심장, 함께하는 몸부림, 4회차 2대2대2대2 경기 리플레이를 통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팀 구성은 1번과 2번, 그 다음에 3번과 4번, 5번과 6번, 7번과 8번,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이제는 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동맹이 지금 잠겨있는 상태에서 더 헌터즈, 즉, 스타워즈래, 스타크래프트, 순간 이상한 말이 나왔는데, 스타크래프트의 이제는 유명했던 맵이죠. 헌터즈, 빅게임 헌터즈의 이제는 그 동일한 맵 구성으로 이제는 맵을 제가 골랐는데요. 현재 이 게임을 하면서 이제 아셔야 할 것이 제가 이제는 잘못 고르게 된 것이지만 이 맵의 경우 이제 자유의 날개 모드로서 이제 선택이 되었습니다. 즉, 예, 자유의 날개고요. 군단의 심장용 이제는 유닛들이 이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를 먼저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첫 번째 팀은 이렇게 12시와 7시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3, 4번 팀은 붙어서 현재 이거 몇 시? 9시와 10시 방향에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 팀은 현재 1시 방향과 잠시만 왜? 아, 여기 지금 정찰을 가고 있군요. 순간. 예, 이쪽도 팀인 줄 알았는데 스타워즈님과 지금 크레이지 몬스터님이니까 예, 1시와 4시 방향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팀 6시와 5시 방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맵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 경기 전에 나오고 있던 대화가 이제는 팀전을 다들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동맹을 잠그냐 안 잠그냐 이것이 약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에서 이제는 한번 동맹을 이제 풀어놓고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걸 보여드릴 테고요. 이번 경기는 2대2대2대2 경기 그 동맹 잠겨 있는 상태에서 각자 이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분대로 넘어서면서 아직까지 예, 이 시간대까지는 특별히 누군가 더 뛰어난 위치에 우선 그 잡히고 있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 없는데 분당 행동 수만 한번 보면은 코리안님과 지금 스타워즈님 엄청나게 지금 분발을 하고 계시네요. 쌀덩이님과 함께. 저 같은 경우 그냥 멍하니 있군요. 지금 천천히 그냥 예, 이거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를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보통 지금 예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현재 제 입장에서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보여지는 건가? 아니면 다들 조용한 건가? 모르겠네요. 지금 쌀떡이님은 종족을 잘못 저그를 주종족으로 하셨던 분이신데 지금 예 테란이 걸려가지고 아직까지도 제가 지금 네 번이나 했는데도 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천천히 제가 이런 설정들에 대해서 알아갈 시간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게 어려운 것이 방을 만들고 나서 어떤 경우에서 어떤 설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방이 그냥 꽉 차면은 알아서 그냥 게임이 바로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화를 통해서 볼수 있듯이 현재 자유의 날개 모드라는 거를 지금 다들 확인하고 있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이 꽉 차버리면은 그냥 바로 시작을 해버리기 때문에 종족을 고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초대 형식으로 한 분씩 들어오게 해서 방을 꽉 채우면은 또 바로 시작하지 않아서 종족을 바꾸고서 제가 의도적으로 시작하는 버튼을 눌러서야 경기를 시작하는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큰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 건지. 그러면 현재 한번 수입을 볼까요? 유닛 일꾼 수에 있어서 지금 마이너님이 아마 프로토스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헌터즈 빅더 헌터즈라는 맵을 통해서 지금 확인할 수 있었던 특이한 사항이 첫 번째 이 기지 시작하는 기지에서 자원 배치 미네랄 광물지대가 총 10개 있어서 총 30마리나 되는 일꾼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이제 최대치라고
지금 위에 기지 위에도 숫자가 나와 있지만 두 번째 확장의 경우 가스가 하나 있고요. 이제 진짜 오랜만이죠. 다들 지금 벌써 확장을 첫 번째 확장을 얻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코리아님과 마이너님 그리고 군신팬님은 이제는 좀 소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 쌀덩이님 또한 이제 확장을 못 갔고 지금 네 팀 배치가 지금 안 좋았네요. 지금 쌀덩이님과 마이너님은 지금 확장 첫 번째 확장을 지금 공유해야 되는 맵 구성이다 보니까 벌써 첫 번째 그 사신을 통해서 쌀덩이님 상대팀을 그 스타워즈님을 지금 견제하시려고 하는 건데 지금 입구가 막혀가지고 예 지금 오랜만에 보는 거죠. 사신의 DA 폭탄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사신 진짜 약해졌습니다. 자유의 날개 넘어오면서 크레이지 몬스터님 이게 바로 팀전이 재밌는 거죠. 지금 서로 간에 이제는 팀플레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그걸 살펴보면은 정말 이제 경기 내용이 엉망진창으로 진행될 수가 있죠. 아직까지는 특이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그레이드 유닛 지금 벌써 구성되어 있는 공격 유닛 한번 볼까요? 지금 저는 저글링 8마리를 가지고 그냥 대기하고 있고요. 불곰 2마리, 해병 4마리 핵을 지금 만들고 있다네요. 아 지금 기억나고 있습니다. 코리아님의 그 악질적인 핵 초반부터 바로 이렇게 핵을 갖고냐고 지금 9분대로 넘어서면서 벌써 핵이 하나 완성돼 있네요. 핵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불사조와 추격자 지금 공중톡스로 메탈리카님이 가시려는 하는 건가 아님 적절한 그냥 그 구성으로 그냥 공중 유닛들을 한두 마리 집어넣는다 식인 것 같은데 지금 스타워즈님을 예 벌써부터 그 공허 폭격기로 벌써 갔네요. 저는 몰랐었는데 자유의 날개 모드 때문인지 그렇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불사조가 예 이동하면서 공격이 안 되었었던 거 예 안 되고 있네요. 군신팬님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지금 방어를 해나가고 계시고요. 마이너님과 군집팬님이 지금 같은 팀이기 때문에 두 분은 그냥 예, 두 분 같이 이제는 서로 그냥 병력을 모으려고 하는 기지 하나를 가지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불사조가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포자척수를 배치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 저글링과 뮤탈 이 구성으로 지금 가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빨리 갈 수는 있었지만은 10분대에서 둥지탑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저와 쌀떡이님 지금 병력을 같이 구성해놓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이제는 제가 고민하고 있던 단계입니다. 크레이지 몬스터님 지금 일꾼 다 잃게 되었는데 매너 같은 거 지금 뭐 다시 또 특별한 경기 내용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함께 경기를 하러 오셨을 때 이제는 매너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의무가 아닌 그냥 자유재량입니다. 매너를 하고 싶으시면은 하시면 되지만은 안 하신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네, 어떤 특별한 룰 같은 걸 만들어내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모두가 동의하기 힘든 그런 룰을 딱 이제는 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매너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그러면은 지켰냐 안 지켰냐라는 식으로 불필요한 이제 논란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저와 함께 이제 플레이를 하실 동안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꾼을 위해 공격을 나왔었죠. 메탈리카님이 메탈리카님 지금 저를 공격해오고 있군요. 쌀덩이님의 그 증언을 통해서 지금 공격을 막아냈고요. 물론 저 혼자서도 막아낼 수 있었을 거지만은 약간 이제는 피해가 컸겠죠. 여기 첫 번째 기지 정도까지는 공격을 당했을 것 같고요. 쌀떡이님, 코리아님이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나가고 있는 걸 보셔서 바로 그냥 첫 번째 여기까지 먹고 뭐 CC 탱크 정도 하나 그냥 추가하셔서 예, 방어를 해내셨으면은 예, 코리아님은 굉장히 핵으로 계속 가려고 하시니까요. 보자 유닛을 통해서 지금 특별한 유닛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스타워즈는 100% 이제 공중 톡스인 것 같습니다. 고리아님 핵을 날리기 시작했고요. 스캔이 지금 없으신 건가? 쌀떡이님 지금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아 저거
적절한 타이밍에 공핵 날라오는 거를 막아낸 것 같고요. 지금 예 군신팬님의 적극적인 확장 때문에 제가 두 번째 확장 유일하게 두 번째 확장을 이제 먹어가려고 하는 건데 그 사이에 메탈리카님이 저를 이제는 견제를 해주시고 있던 걸 보면서 제가 따로 이제는 좀 이제 공격해오지 말라고 예 적극적으로 나섰던 거죠. 그 사이에 크레이지 몬스터님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마이너님의 병력 적지가 않죠. 비록 생산 시설 좀 지금 자원 왠지 다들 이런 저 또한 미네랄 넘쳐나고 있고요. 제가 뮤탈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번데기를 통해서 다 이제 저글링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수입이 더 크기 때문에 미네랄은 계속 모이고 있는 거고요. 아마 해철이 부화장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군신팬님은 자원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모이지 않았던 거고 다들 얘 천, 이천씩 핵 먹고 그 사이 스타워즈님 옆에서 치고 저는 또 공격당하고 있고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지금 공격 명령 받고 지금 제가 두 번째 확장을 먹어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싸움이 벌어졌는데 마이너님이 이제는 증원하러 보호를 하러 도와주시러 이제 오시면서 제가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요. 확실히 이 맵의 경우 이런 좁은 그 경계선들이 있기 때문에 헌터 맵 같은 경우 공중 유닛들이 굉장히 유용하죠. 치고 빠지는 게 너무나 쉽기 때문이죠. 특히 이렇게 2대2대2대2 구성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떤 식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계선이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기습 같은 거를 막아낼 수가 없죠. 계속해서 코리아님 핵을 통해서 핵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해나가고 있고요. 아이고 지금 저희 팀이 가장 적극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팀들 저희가 지금 가장 활동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벌어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속담이 있죠. 지금 적절한 말이 구성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튀어나온 못이 박힌다 됐나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크레이지 몬스터님 마이너님을 견제하려고 하고 그 사이에 저와 메탈글리카님 지금 싸움이 벌어졌는데 저글링이 파수기의 차원 수호방패 아니죠. 그 역장을 통해서 공격이 적극적으로 먹히지 않으면서 이제는 쉽게 저희 뮤탈들을 추격자들이 막아냈죠. 쌀떡이님 이제 강력한 바이오닉 구성을 통해서 이제 코리아님 지금 확장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응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을 날린 것에 대해서 이제는 보복 중이고요. 마이너님과 스타워즈님이 가장 지금 강력한 군대를 구성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지고 있는 유닛에 대해서 한번 그 자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쌀떡이님, 스타워즈님과 쌀떡이님이 가장 이제는 가지고 있는 유닛들 구성이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는 마이너님, 그 다음에 이제 메탈리카님과 저고요. 크레이지 몬스터님 또한 비슷하고 코리아님 지금 유닛 한 마리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스타워즈님 이 강력한 병력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비슷한 자신의 그 유일한 그 경쟁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마이너님을 약간 자신이 더 우위에 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견제에 들어갔네요. 지금 구성을 보면은 사워즈님이 이길 것 같고요. 마이너님은 그런 식으로 굴렸는데 지금 메탈리카님이 쌀떡이님의 잔재 병력들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것 잔재 기지를 공격해 나가니까 제가 도와주러 왔고요. 난장판이죠 지금. 지금 팀 구성으로만 보면은 일단 가장 강력한 것이 스타워즈님과 그 다음에 크레이지 몬스터님인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 6000 미네랄 가스 또한 뭐 많지만 6000 미네랄 정도 되는 자기 기지 핵 날리고 있군요. 그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고요. 저와 이제 쌀떡이님이 이제 2위를 달리고 있고 마이너님의 병력이 살아남았으면은 2위였을 텐데 다 사라지면서 벌써 지금 20분 때에 마이너님 지금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코리아님 기지 지금 다 터졌는데 빨리 핵 기지를 터뜨리면은 제가 알기로 벌써 핵은 날라갔죠. 상관없구나. 코리아님과 마이너님 비슷한 시간대에 또 지금 서로가 이런 상황들을 알 수가 없는데도
참 신기해요. 이렇게 맵 전체를 항상 볼 때마다 지금 두 분이 탈락한 시간대가 거의 동일합니다. 짜도 이렇게까지 적절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는 스타워즈님 병력 다시 복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코리안님 지금 제거를 해야 되죠. 지금 누구죠 여기에? 넥서스를 그냥 지금 만들어버리겠다고 하시는 분이. 저는 당연히 아닌데. 저는 이제는 이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군시팬님 그냥 안 나가고 계시니까 약간 저와 쌀떡이님이 솔직히 가장 그 동맹 구성 배치가 안 좋았죠. 이 떨어져 있었죠. 다른 분들은 다 이제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 기지를 차지함으로써 적극적 그러니까는 예 서로 간에 이제는 협동할 수 있는 시간대를 각각 협동할 수 있는 시간대 서로 이제는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이동 시간을 줄이려고 한 것인데 스타워즈님과 예, 크레이지 몬스터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병력 구성을 저 혼자서는 이제는 이길 수가 없죠. 쌀떡이님이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코리안님과 싸운다고 모든 그 체력이 다 빼앗겼고 예, 이런 식의 지금 이제 미네랄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지금 은행에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스타워즈님이 공격 들어오는데 제가 좀 더 병력 구성 모으면은 이게 바로 진짜 신기한 거죠. 신기한, 그러니까 평상시 저희가 경기를 할 때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세 명에서 각자 다른 팀이 만나게 되면은 서로 그냥 싸우다 보니 싸우는 일이 발생하죠. 군신 팬님 덕분에 공중 유닛들을 약간 뒤로 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 틈을 타서 제가 그냥 이제는 이쪽 기지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는 열려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시팬님과 함께 병력을 구성해서 싸울까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는 군시팬님이 돼 쌀떡이님과 함께 싸우려고 했는데 금신팬님이 이제 나와가지고 크레이지 몬스터님과 스타워즈님이 저에게 오는 거를 방지했죠. 그래서 방지했다기보다 왔던 소수의 병력들을 이제는 이제 견제했던 거죠. 저는 이제 저글링밖에 만들 돈이 없기 때문에 가스가 워낙 안 모여가지고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저글링을 통해서 공격 들어갔고요. 쌀떡이님 유닛들은 다 어디 갔죠? 이제 딴 데 신경 쓰는 사이 벌써 죽었나요? 잠깐 시간을 약간 뒤로 빼보고 속도를 빠르게 해볼까요? 지금 이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던 내내 메탈리카님은 계속해서 유닛을 모으고 있던 것 같습니다. 모으고 있으시는 게 가장 현명하죠. 코리아님이 사라졌으니 예 여기 있죠. 이렇게 제가 공격 갔었고요. 쌀떡이님 이제는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 쓰셨는데 여기 아직도 넥서스 만들어야 된다 구경이 되있네요. 자 이게 들어오는 사이에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천천히 좀 전체적인 맵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제 저글링과 군신팬 쌀떡이님 유닛들이 모였고 군신팬님 나오면서 크레이지 몬스터님의 남아 여기 있던 병력들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죠. 타이밍 진짜. 자 이제는 쌀떡이님 공격 들어가는데 모순 하나 못 잡나? 지금 가지고 있는 마리님의 충분히 모순을 잡았을 것 같은데 이 유닛들을 지금 잡기에는 벌써 투투업 돼있고 예, 2 공업 그리고 1 방업 돼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구성만 한번 볼까요? 지금 스타워즈님이 예, 가장 높은 저 또한 이제 2-1 업을 해놨긴 했는데 좀 이제 다양한 곳으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군신팬님과 스타워즈님과 제가 지금 업그레이드 가장 이제 적절하게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쌀떡이님은 스팀밖에 만약에 이제는 방패를 했으면은 약간 더 지금까지 잘 싸우셨을 테고 그러면 남아있는 병력 구성에 있어서 이제는 이걸 싸우는데 더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었겠죠. 이제 스테란이 이제 주종력이 아니시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이제는 군신팬님 저에게 공격 왔던 제 2팀이었나요? 제 3팀 물리치고 나서 저희한테 오는데 제가 지금 천천히 지금 진균 변식만 할 수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일단 쌀떡이님 유닛들 다 사라지면서 저희 저글링 이제 좀 있으면 효력을 다 잃을 거고요. 저는 지금 얼른 마나를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상대팀을 그러니까 진균 변식을 통해서 군신팬님 공격을 막으려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군신팬님 그냥 또 복귀를 하시네요. 유닛을 계속 그냥 모으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손실 유닛을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만
마이너님은 예 이제 아마도 아까 탈락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그 미네랄 가장 많은 손실을 입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와 코리아님 또한 탈락이고 제가 지금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그 유저로서 가장 많네요. 유닛 수는 말할 것도 없고 역시 저글링이 이제 이럴 때 좋지 않은데 이때 스타워즈님과 메탈리카님과의 이제는 충돌이 일어나네요. 네네, 사실상 저희는 이제는 최소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진 상황이고 미네랄 그냥 남은 거 써면서 저글링만 많이 만들 생각인데 지금 가지고 있던 추적자의 수를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에 아까 들어간 공중 유닛들을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메탈리카 지금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지금 추격자 총 지금 사라지고 있는 엄청나게 빨리 사라지는데요. 아 공호폭격기가 지금 그 E를 눌러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공격해서 들어가는 거죠. 공격 들어갈수록 이제는 그 뭐라 하죠? 그 공격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분광광선이 특수 스킬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적으로 있는 지속성 스킬로 변했기 때문에 그 사이 크레이지 몬스터님 적절한 타이밍이 딱 들어오면서 거신 처리를 한 마리 해주셨고 이제 혼자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병력을 모았는데도 역시 이 구성을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크레이지 몬스터님이 이걸 통해서 공중 유닛들 다 이제는 견제를 할 수가 있고 살덕이님 바이킹 하나 만드셨네요. 이제 공업폭격기가 강하다기보단 지금 사실상 캐리어가 지금 활약을 더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벌써 지금 14킬, 15킬, 20킬, 30킬 와 이거 다 지금 영웅들이네요. 영웅 지금 공중 유닛들이고 지금 3업까지 했습니다. 군심팬님이라면은 스타워즈님을 견제하기가 적절할 것 같은데 저한테 왔죠. 저에게 이제 진균 번식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방어하기에는 최소한 상대 팀을 상당히 크게 이제 견제하기에는 무리가 없죠. 특히 그 의료선이 없는 상황에서 그 진균 번식 계속 해나가면서 상대 팀을 제거해주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적 3업 03업의 힘인 것이겠죠. 이거는 네, 순식간에 저희 유닛을 녹아버렸고요. 체력이 이렇게 없는데도 저 또한 근데 이 당시에 벌써 02업이었네요. 03업까지 아니고 방어 2까지도 했는데 그래도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경기를 할 때는 흥미로운 걸 봐야죠 뭐. 그러면은 이제 저는 확실히 또 탈락을 하게 되었고요. 쌀떡 있는 그냥 미네랄 모으고 있는 상태에서 군침팬님 근데 저랑 싸우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군대가 굉장히 많은 그 피해를 입었죠. 의료선을 좀 만들어내신다면 이 바이오닉 구성을 좀 더 강력하게 보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크레이지 몬스터님 이쪽에서 가스를 벌써 먹고 계시고 중간을 차지하면서 스타워즈님과 크레이지 몬스터님을 이기는 것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미네랄 남아도니까 지금 스타워즈님 질럿을 그냥 막 불러낸 것 같고요. 지금 한번 보면은 보자 활성화된 군대만 봐도 지금 0000 예. 7000과 5000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두 분의 팀을 이기기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크레이지 몬스터님이 가지고 있는 이 좀 이제 후반에서 이렇게 유닛들을 만들어진 걸 보면은 혹시 막 자원을 보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기도 하네요. 지금 예. 이 가스가 많이 드는 이 유닛들을 만들어내기에는 두 개의 기지로는 예. 힘들었을 것 같으니까요. 군단 행동도 뭐 다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이제 사실상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이거 지금 점막이 사라지면은 얘네들 죽어버려서 이제 경기를 제가 계속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해서 해처리를 만들까 했는데 지금 이 맵 같은 경우 그냥 유닛들이 다 사라져도 살아남는다라고 하시니까요. 근데 아마 다 사라져도 남는 것 같네요. 그러면 코리아님도 있는 것 같으니 그래서 군심팬님 왜 저를 저렇게 죽이시려고 하시는지 뭔가 안가품을 하시는 건가요? 그 다음에 쌀떡이님 그 사이에 또 남아있는 기지 잡히고 지금 이제는 사실 게임 끝난 건데 이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군심팬님을 잡음으로써 이제 마지막 엔딩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의 병력 지금 모여서 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30분 동안 지금
이 맵은 제가 생각하기엔 다음에 있을 이제 팀 동맹을 풀고서 했던 경기에 이제 전초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전조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팀전이 이루어졌던 거 보여드리면서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녹죠? 그냥 녹아요. 업그레이드 또한 그렇게 크레이지 몬스터님은 근데 업그레이드 아예 신경 안 쓰신 거 아니에요? 뭐 공중 1업을 하긴 했는데 이때 지금 핵 같은 걸 가지고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바이오닉 가지고는 이 유닛 구성을 이겨낼 수가 없죠. 3업이라 하더라도 특히 의료선이 없으면은 의료선이 있었으면 스팀을 써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시간을 최대한 좀 끌었을 애들 잡는 시간을 타락까지 시켰네요. 아 타락 뭐라 타락은 피해가 20만큼 증가한다고? 아 이렇게 되었군요. 타락기가 이제는 자유 군단의 심장에서 이게 없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만큼 이게 없어졌죠. 저그를 할 때 타락기를 쓸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것으로 저희 첫 번째 그 동맹과 관련해서 약간 이제 끄적여본 경기 마치게 되었고요.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굉장히 플레이하는 경우 굉장히 흥미롭고 다음 이제 함께하는 몸부림 계속해 나갈 때 이런 식의 경기 동맹을 통해서 이제 재미를 보는 경기를 계속해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다음 경기 각계전 동맹을 풀고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게임 플레이를 하는 실력뿐만 아니라 외교가 이루어지는 외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게임을 설정해놨던 맵을 설정해놨던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